남심저격 리얼토크라디오 배성재의 10 밤 10시 오늘의 헤드라인으로 시작합니다. 사운드 오브 10 9 8 7 6 5 4 3 2 1 속보. 베튼에서 더령으로 놀림받는 웹툰 작가 이종범. 오늘의 우리 만화상 수상. 축하 축하. 안녕하세요. 2021년 10월 21일 목요일 배성재의 텐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배성재입니다. 첫 곡은 CLC 헬리콥터들이었습니다. 10시를 알리는 오늘의 헤드라인. 베텐에서 털형으로 놀림받는 웹툰 작가 이종범. 오늘의 우리 만화상 수상이었습니다. 아, 이런 분이 베텐 게스트라니 이런 의미 있는 상을 수상한 게 너무 자랑스럽고요. 대중성을 얻기 어려운 심리 장르를 적절한 연출과 화려한 스토리텔링으로 승화시킨 작품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런 훌륭한 분을 베텐에서는 엄청 하대하고 있죠. 아무튼 10년 동안 연재하면서 유종의 미를 거두고 축하를 드렸는데 또 수상도 축하해야 되고요. 베텐 패밀리로서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자, 이제 거리두기가 끝나면 밥을 사면 되겠네요. 이종문 작가가. 예. 자, 축하는 잠시 후에 얼굴 보고 또 하겠습니다. 오늘은 서로 말싸움하고 극딜하느라 시간이 모자란 날이죠. 베텐 월드컵 하는 날입니다. 논리적이지만 항상 저에게 지는 분, 그치만 오늘의 우리 만화상을 수상한 훌륭한 분, 코너지기 이종범 작가와 돌아올 테니까 기다려주시고요. 베텐 월드컵은 무료인 고릴라나 카카오TV로 보고 들으면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으로 의견 참여 기다리겠습니다. 오늘은 프리선언 없이 바로 본 코너입니다. 설득력은 없지만 눈욕은 있다. 공신력은 없지만 사심은 있다. 재미로 하는 자강두천 월드컵. 베텐의 베텐에 의한 베텐을 위한 베텐 월드컵. 2021 오늘의 우리 만화상을 받은 분입니다. 청강대학 교수 겸 웹툰 작가 이종범 씨,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웹툰 작가 이종범입니다. 예. 아, 감사합니다. 올해를 빛낸 2021 오늘의 우리 만화상을 수상하셨습니다. 아이고. 예.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또 이렇게 축하 받을 거 다 받네요, 여기서. 이건 뭐 헬리콥터 소리야. 이 소리는 또 이종범 작가가 직접 만들어준 소리죠. 이거 제가 한 거군요. 입으로. 예, 지금 청취자분들은 저희가 틀었는지 이종범 작가가 입으로 한 건지만 모를 겁니다. 자, 수상작들이 닥터 프로스트, 네. 도롱이, 더 복서, 아버지의 복수는 끝이 없더라, 지역의 사생활 99. 예. 맞아요. 가장 동경하고 의미 있는 상이라고 말씀하셨던데. 그죠, 그죠. 예. 아, 이게 원래 그 되게 옛날부터 좋아하던 만화들이 무슨 상을 꼭 받는다 그러면, 예, 어렸을 때 이렇게 막 그런 거 동경하잖아요. 나중에 커서 저런 거 받고 싶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유서 깊은 상이에요, 이게 만화계에서는. 그래가지고 만화계의 제일 큰 상 두 개 중에 하나. 본인이 MC를 계속 봐왔던 상 아닌가요? 그렇죠. 시상식? 최근 6년 동안 제가 매년 이 시상식의 사회를 제가 봤거든요. 네, 올해도 제가 봅니다. 그래서 지금 다음 달 3일에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맞아요. 만화의 날 기념식. 맞아요. 그냥, 예, 항상 이 상을 시상식을 하는데, 예, 제 수상작 소개를 하다가 이제 접니다를 해야 되는 상황이 온 거죠. 야, 부끄럽네요. MC가 상을 받으러 가면 이게 조금 어떤, 그쵸, 분위기일까요? 조금 겸연쩍고 부끄럽지만 또 이제 주신 분들의 신뢰가 안 되도록 이제 의연하게 받아야죠. 예. 네. 아, 근데 뭐 방송국에서도 요즘 그런 전통이 깨져가지고. 아, 그렇군요. 보통 뭐 연기 대상 하면은 이제 연기 대상 유력한 사람이 MC 안 보고, 연예 대상도 대상 유력한 분들이 안 보고 뭐 이런 게 있었는데 옛날에. 요즘은 또 그런 게 없어졌어요. 요즘은 직접, 예, 예, 셀프 수상하시는 분들 많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예. 여러 명의 MC도 같이 보고 그러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그 중에 한 분이 대상을 수상하러 가도 좀 이상한 분위기 아닌데. 네. 혹시 혼자 보시나요? 혼자 봅니다. 그건 좀 그러네요. 좀 그래요. 네. 그래서 약간 부끄러울 것 같아요. 그건 조금 이상할 것 같네요, 그림이. 그러게 말입니다. 나는 나에게 준다. 아, 뭐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야죠. 왼손이 건네고 오른손이 받나요? 그렇죠. 남의 작품 얘기하듯이 얘기하려고요. 예. 알겠습니다. 자, 매주 이 시간은 베텐 청취자들이 원하는 주제를 모집해서 베텐만의 랭킹을 정해보는 건데요. 원하는 주제를 베텐 목요일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저희가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선정될 때 드리는 거고요. 이번 주 주제는 뭔가요? 네, 이번 주 주제는요, 청취자 강세벽님이 보내주신 주제입니다. 바로 최고의 한국 남녀 듀엣곡 월드컵입니다. 네네. 아름다운 하모니를 자랑하는 남녀 듀엣곡, 그 중에서도 최고의 듀엣곡을 한번 골라보겠습니다. 예. 주제를 보내주신 강세벽님에게는 치킨 쿠폰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털새벽 복장으로 계신데. 예, 오징어 게임의 그 초록색, 네, 추리닝을, 저희 조금 전에 이제
그 생록방 때 오셨던 오징어 게임 그렇죠. 곽자영 배우님이 그렇죠. 굿즈를 네. 풀 세트로 선물해 주셨어요. 저는 여러분, 눈을 의심했습니다. 제가 인싸라서 입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네. 이거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희 네. 대장님이 이거 입고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 그러셔가지고 갑자기 생방 전에 입었습니다. 예, 미국 사람들도 지금 이거 다 입고 있잖아요. 굿즈 구하려고 막 전 세계가 난리인데. 아 진짜요? 예. 오, 그 헬로윈 복장으로 그 관리자들 옷 있잖아요. 그런 네네. 것도 팔더라고요. 네, 봤습니다 한번. 그러니까 그 곽자영 배우님이 그 달고나 세트, 뽑기 세트도 네네. 풀 세트로 갖다 주시고, 구슬도 주머니까지 해가지고 갖다 주시고 그것까지. 아, 완전히 그 방송 안에 나왔던 작품 안에 나왔던 네. 그 세트군요. 패키지를 딱 주셔가지고 지금 손이 떨려요. 와, 네. 귀한 거네요. 먼저 입으실 기회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광입니다. 네. 자, 파리에서도 지금 딱지치기 한다고 하는데 미국 사람들도 많이 한다고 들었습니다. 네, 저는 모르는 일이지만 근데 이제 뭐 그런 얘기 들었어요. 그 실제로 달고나 만드는 세트 이런 거 있잖아요. 예. 처음으로 만들어 보는 사람들이 SNS에 인증을 많이 하고 있더라. 그런 얘기 들었습니다. 아, 지금 뉴욕 같은 데 가가지고 길거리에서 할랄푸드처럼 이 스퀴드게임 푸드로 달고나 네네. 만들어 팔고 싶어요. 어, 정말 대박. 한국 사람이 만들면 뭐 줄 서지 않을까요? 코리아 오리지널이지만 아닙니까? 네. 아, 자. 요럴 때도 노져야 되는데. 자, 그러면 강세병 님이 보내신 한국 남녀 듀엣곡 월드컵 후보 발표해 주시죠. 최고의 한국 남녀 듀엣곡 월드컵 8강 진출 명단입니다. 먼저 A조 후보 1 서인국 정은재 All for you. 후보 2 임재범 박정현의 사랑보다 깊은 상처. 후보 3 백현 수지 드림. 후보 4 소유 정기고의 썸. 다음 B조입니다. 후보 5 김현철 이소라 그대 안에 블루. 후보 6 아이유 임수롱 잔소리. 후보 7 김동률 이소은의 기적. 후보 8 별 나윤권의 안무. 자, 백호 뚱코님 베텐이랑 참 어울리는 주제네 라고 하셨습니다. 남녀 듀엣곡을 베텐에 튼다. 어, 예. 그러게요. 듣긴 좋아요, 근데. 워낙 근데 명곡들이고. 명곡들이 많네요, 정말. 세대 차이가 좀 있네요, 근데. 그러게요. 예, 그래가지고 약간 어느 시대의 지지를 보내실지도 궁금하기도 합니다. 네, 예. 시기 차가 좀 있습니다. 아쉽게 떨어진 곡들 조건 가인의 우리 사랑하게 됐어요. 네네네. 예, 그리고 산이 레이나의 한여름 밤의 꿀. 홍서범 조갑경의 내 사랑 투유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예. 내 귀에 캔디도 있고. 네네네. 노래방에서 듀엣. 네. 여자분과 네. 불러본 적 있겠죠? 이종범 작가는? 없는 것 같아요. 어? 제 기억이 없어요. 지금 아내분과도? 아니요. 제 아내는 노래방 별로 안 좋아하기 때문에 같이 가본 적이 자체가 없고 학생 때도 듀엣곡을 불러본 기억이 없네요. 어허. 차라리 그럴 거면 좀 웃긴 노래 이런 거 부르지 예. 뭐 이렇게 듀엣곡, 멋있는 곡 이런 걸 불러본 기억이 별로 없어요, 저는. 아 진짜입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한점 우러러 부끄러워하는 처음 하는 얘기가 아닌 것 같이 느껴지는 아니, 아니, 예, 이 느낌. 누군가에게 이미 얘기를 난 듀엣곡 불러본 적이 없다라고 한걸 지금 재방송하는 느낌이 받았어요. 근데 남자 둘의 듀엣곡 불러봤죠. 더 블루 이런 거잖아요. 손지창 김민종 손지창 예, 그렇죠. 그런 말 불러봤죠. 뭐 근데 약간 남녀 듀엣곡은 부를 기회도 없었고 기억이 없는 거 보니까 보통 뭔가. 사실 이게 듀엣곡은 아닌데 네. 잭스키스의 커플 이런 것들 그 남녀가 많이 부르잖아요. 어 그런가요? 예 노래방에서. 그러지 않나요? 그런가요? 기억이 없는데. 약간 제 주변 친구들은 약간 좀 되게 다크한 딥 다크한 친구들 많아가지고 예, 예. 약간 대중적이지 않은 곡을 많이 불렀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최고의 한국 남녀 듀엣곡 월드컵 A조 대결 시작합니다. 후보 1번은요 서인국 정은지의 All For You. 2012년 응답하라 1997의 OST죠. 주인공이었던 서인국 정은지씨가 팬들의 사랑에 보답하고자 쿨의 All For You를 리메이크했습니다. 찬성 의견은요 드라마의 장면이랑 매칭이 너무 잘 돼서 제일 풋풋하고 설레는 느낌입니다. 원곡 역시 많은 사랑을 받았지만 드라마와 함께 리메이크되면서 여러 세대에게 사랑받은 느낌이에요. 느린 템포와 빠른 템포 모두 잘 어울리는 명곡이죠. 서인국 정은지님 버전의 풋풋하고 밝은 느낌이 당시 고등학생이었던 제 마음을 몽글몽글하게 만들어줬던 기억이 있는 곡입니다. 반대 의견은요 두 사람 버전의 All For You도 좋지만 역시 저의 감정을 건드리는 건 원곡자인 쿨의 노래죠. 예. 채팅창에 이제 세대에 따라서 난 이게 원곡인 줄 알았다. 맞아요. 예, 이재훈 유리 보컬 안 된 얘기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그죠. 이건 이수근이 더 낫다.
갑분 이수근님. 예. 명곡이긴 합니다. 그렇죠. 응칠 자체도 이제 오래됐어요. 10년이 됐잖아요. 벌써 그래 됐네요. 그렇죠. 2012년에 나온 드라마니까. 요즘 또 슬의생 보시는 분들은 그 예. 계보가 응칠에서 왔다는 걸 모르는 분들 많이 계시죠. 그렇죠. 네. 이거는 이제 오리지널의 그 목소리 네네. 이거가 최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조금 더 많을 것 같아요. 계실 수 있죠. 예.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후보. 후보 이번은요. 임재범 박정현의 사랑보다 깊은 상처. 임재범의 솔로곡이었으나 후에 박정현 파트를 다시 녹음해서 듀엣곡 버전으로 내서 엄청난 히트를 친 곡이죠. 찬성 의견은요. 저음은 남자가 고음은 여자가 할 거라는 생각을 깨고 저음 파트를 박정현 씨가 고음 파트를 임재범 씨가 하신 게 대박이었죠. 남녀 최고의 보컬리스트가 모여서 각자 개성 강하고 멋진 목소리를 가진 보컬 두 분이 하신 듀엣이라 너무 좋아합니다. 쇳소리의 거친 임재범 목소리와 R&B 끝판왕 박정현의 목소리가 이렇게 잘 어울릴 수 있을지 이 노래 전에는 누가 상상을 하겠습니까? 반대 의견은요. 개인적으로 남자 키가 이렇게 높은지 모르고 썸녀랑 듀엣하다가 망신을 당했던 노래라 듣기 힘드네요. 누군가의 흑역사죠. 언제나 명곡은 누군가의 흑역사입니다, 여러분. 예. 노래방에서 꼭 부르는 건 아니고 한국 최고의 남녀 듀엣곡 월드컵이니까. 그렇죠. 이건 이제 노래방에서 꼭 따라 부르기 편한 노래를 고르는 건 아니고요. 그럼요, 그럼요. 예. 이건 사실을 약간 좀 넘보기 어려운 노래 중에 하나입니다. 네. 뭐 거의 네. 올타임급 듀엣곡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예. 물론 이제 원래는 솔로곡이지만 그 뒤에 박정현, 김범수 두 분의 듀엣곡이 많이 나왔지만 네네. 또 박정현님이 한 되게 유명한 최초의 듀엣곡 중에 하나가 여기 때문에 머릿속에 강하게 남아 있죠. 네. 임재범 씨, 박정현 씨 두 분의 어떤 음색에 대해서 뭐 누가 어떤 이견을 내기가 어려운 아, 그럼요. 너무 압도적인 보컬들이잖아요. 일종의 이정표다. 예. 듀엣곡의 하나의 마일스톤 뭐 이런 느낌이기 때문에 뭐또 영어 쓰시네. 영어만 썼다 하면 그냥 굳이 이정표 다음에 마일스톤을 뒤에 붙여야 됩니까? 모르게 영어만 썼다 하면 바로 그냥 무시는데 네. 이정표 이정표죠. 네. 이거는 사실 인생 내내 아마 쿨타임이 조금 차면 찾아 듣고 계속 그렇게 되는 노래거든요. 제가 라이브로 들었던 영광스러운 곡입니다. 어 어떻게요? 그 박정현 공연 박정현 공연을 갔었어요. 네네. 예전에 라이브. 근데 임재범 씨가 오셨어요? 사실은 이 노래를 딱 하는데 모두가 무대 옆을 다 보는 거예요. 아 혹시 누가 깜짝 손님? 당연히 나오지 않을까. 네. 근데 갑자기 박정현님이 어디 봐요? 이러면서 혼자 다 하시더라고요. 어, 그럼 아니잖아요. 근데 듀엣으로 네. 그러니까 이 곡을 듀엣으로 듣지 못했지만 이 곡은 라이브로 들었는데 혼자 하셔도 정말 좋더라고요. 어, 네. 또 나온다고. 네, 나왔으면 좋았을 스토리텔링 왜 이렇게 허무해요? 죄송합니다. 예, 네. 알겠고요. 진짜 너무 좋은 노래. 정말 좋은 예. 노래죠. 자, 다음 후보. 후보 3번은요. 백현 수지의 드림입니다. SM과 JYP 대표 아티스트 수지와 백현이 콜라보를 한다고 해서 큰 화제를 모았던 곡이죠. 찬성 의견은요. MZ세대로서 수지와 백현의 드림이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그 당시 JYP, SM 소속의 유명 아티스트 두 분이 콜라보를 해서 대형 소속사 아티스트의 하모니로 인기를 끌었죠. 요즘 이 노래를 듣고 있으면 뷰가 좋고 분위기 있는 브런치 카페에 있는 기분이 듭니다. 코시국의 이 노래로 카페 탐방하러 다니는 기분을 자주 느껴서 개인적으로 정말 애정합니다. 반대 의견은요. 분명 명곡이긴 한데 다른 후보들과 함께 있으니까 좀 무게감이 떨어지네요. 약간 최신 노래 느낌이 좀 나긴 하죠. 그렇죠. 근데 그나마. 정말 그 분위기가 살랑살랑하는 건 있어요. 예, 네, 맞아요. 기분 좋아지죠 이 노래. 일단 수지는 무조건 올리자라고 하신 분 있고요. 1, 뭐 언젠가 나오실 수도 있다라는 생각에 헛된 기대를 하신 분들이 있어요. 공허하지만 뭐 일리네요. 예. 자, 그러면 네 번째 곡. 후보 4번은요. 소유 정기고의 썸. 2014년에 발매한 곡으로 남녀 사이에 간질간질하고 애매한 사이인 썸을 잘 표현한 곡이죠. 찬성 의견은요. 가사에 썸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정말 잘 녹였을 뿐 아니라 요즘 따라 이 부분을 들려주면 2030 세대들 모두 자연스럽게 썸 노래를 부를 것 같아요. 남녀 사이 관계를 매우 잘 표현했고요. 썸이라는 단어를 이 곡이 나온 이후로 엄청 쓰기 시작했습니다. 신드롬이라는 단어가 어울릴 수준이었어요. 전국을 썸타게 만들었죠. 애매한 관계일 때 같이 불러주면 관계가 정해지는 일석이조 노래죠. 네. 반대 의견은요. 썸이란 걸 한 번도 타본 적이 없어서 노래에 전혀 공감할 수 없습니다. 네. 두 분 목소리가 굉장히 높고 속삭이는 듯한 창법 때문에 귀가 너무 간지러워요. 그게 좋은 건데. 예. 배성재는 유민상의 뜬이라고 하신 분도 있긴 한데 이 썸이라는 노래는 사실
그 썸 탄다, 네. 썸녀, 썸남 이런 용어 자체의 어떤 대표적인 맞아요. BGM이 돼버린 거라서 사실 뭐 이 노래가 나오기 전에도 쓰던 말이긴 한데 일종의 그 공식 용어처럼 돼버리는 감이 있죠. 그쵸. 그 전에는 사실 또 썸씽이라고 했었죠. 썸씽. 썸씽. 예, 썸씽이라고 했는데 좀 술 같기도 하고 이제 그렇죠, 이제는 그렇죠. 예, 썸씽이라는. 근데 갑자기 올드해지네요. 예, 굉장히 올드하죠. 썸씽하는 씽 하나 붙으니까 완전 올드해지네요. 예. 아무튼 썸 이 노래는. 어마어마한 명곡일 것 같고 맞아, 정말 좋은 앞으로도 재평가를 계속 받게 되지 않을까. 맞습니다. 예. 곡 자체도 좋지만 제가 보기에 요런 그 듀엣곡에 네네. 진짜 중요한 핵심 중에 핵심이 네. 저는 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톤. 딱 두 사람의 보컬 실력 다 중요하지만 톤 잘 맞으면 바로 그냥 게임 끝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썸이 정말 완벽한 톤의 배합인 것 같아요. 쌈 예, 쌈은 이제 먹는 거고. 네. 예. 0.1톤이라고 하신 분도 있고. 예. 이거는 너무 명곡입니다. 너무 명곡이죠. 예. 자, 네. 네 개 후보. All for You, 서인국 정원지, 그리고 사랑보다 깊은 상처 임재범 박정현, 네. 그리고 수지백현 드림, 그리고 소유정기고의 썸. 네 곡 중에 한국인들이 가장 사랑하는 최고의 남녀 듀엣곡 뭘까요? 한국인들 사랑하는 빼집시다. 네, 예, 뭐 너무 그러면 누적이 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고의 한국 남녀 듀엣곡 맞습니다. 뭐라고 보십니까? 아 개인적으로는 사실은 그 All For You 같은 경우에 원곡도 뭐 좋지만 원래 듀엣을 할 때는 그 둘 사이에 뭔가 스토리가 느껴지는 느낌 때문에 더 좋은 게 있잖아요. 근데 드라마랑 붙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더 버프가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서인국 정은지의 All For You도 제 마음에 되게 좋은 곡이에요. 예예. 근데 어쩔 수 없이 A조면. 사랑보다 깊은 상처가 빠지는 건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 뒤에 수많은 어떤 듀엣곡들이 바라보고 있는 고개를 들어 일단 올려보면 임재범 박정현이 보이는 그런 또 장르 아닙니까? 어허. 그러다 보니까 저는 사랑보다 깊은 상처는 일단 당연히 4강까지는 가주는 게 맞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뭐 사랑보다 깊은 상처는 원픽. 원픽이죠. 예, 원픽으로 네. 인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제가 이제 MP3라는 그 기술이 개발됐을 때, 네네네. 예, 정말 절대 지우지 않고 계속 보유하고 있었던 MP3 기술이 예. 언제요? 언제? MP3 기계가 이제 스마트폰으로 MP3나 뭐 그 스트리밍 이렇게 넘어가기 전에는 네네네. 사실 다운을 받아서 저장해 놓고 가지고 다니면서 들었잖아요. 그죠, 그죠. 예. 아이리 땡, 네. 예 이런 것들 맞습니다. 세한 땡땡땡, 네. 거의 한 두 곡 들어서 처음에 두 곡도밖에 안 들어왔죠. 무조건 네. 새로운 MP3 기기를 살 때마다 저 노래는 반드시 넣었습니다. 일단 넣어두는 예. 번들로 넣고 넣어주면 참 좋겠다 싶은 예. 그런 곡이기 때문에 그렇죠. 소리바다 아니에요. 네. 예. 그렇죠. 그렇고 정식으로 넣는 거죠. 사랑보다 깊은 상처 일단 제가 보기에는 뭐 원픽이고, 예 근데 나머지 하나가 문제죠. 누적으로 이제 리스펙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그냥 그렇죠. 계급장을 떼놓고 이 시대에 나왔더라도 저 보컬과 저 가사와 저 느낌. 그죠? 예. 올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4강에 올라가면 이 사랑보다 깊은 상처에 또 엄청난 부분을 또 더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네. 네. 남은 자나가 문제입니다. 다 좋은 곡이죠. 사실은 뭐 SMJYP의 합작인 드림도 정말 좋은 곡인데. 네네. 듀엣으로 제일 많이 각인됐던 최근의 곡이라고 본다면 전 썸이라고 보거든요. 썸. 예. 왜냐면 이 썸은 노래 자체뿐 아니라 말씀하신 대로 하나의 밈을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가사 자체가 너무 썸이란 말하고 잘 풀렸어요. 후크도 있고 그런 면에서 가장 힙하고 세련되는 어떤 노래가 썸 아닌가.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2, 4번을 올리고 싶습니다. 음식 얘기할 때 다르게 음악 얘기할 때도 제가 말을 많이 하죠. 차트의 성적도 사실 썸이 굉장히 압도적이었고요. 그죠 그죠. 예. 올킬이었죠 거의. 그래서 다른 곡들은 이슈는 됐는데 차트를 오래 지배하진 못했거든요. 근데 썸은 상당히 오랜 기간 지배했죠. 예. 네. 수지 씨가 베텐에 영원히 안 나올 거라고 생각하시고 지금 떨어뜨리는 건가요? 그럼 솔비, 그러면 그 썸의 소윤님은 또 나올 수 예. 있잖아요. 그렇죠. 소윤님 예. 나오시는 것도 좋지 않습니까? 좋죠. 전 팬입니다. 예. 예. 정은지님은 놀랍게도 베텐에 한번 나오셨습니다. 그러셨죠, 맞아요, 맞아요. 예. 맞아, 맞아. 제 기억에는 프로듀스 1077이라는 코너에 거의 시작점에 1번 타자 아니면 2번 타자로 나오셨어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렇죠. 기억납니다. 그런 기억이 나는데 방금 솔비라고 이시는 건 뭐죠? 죄송합니다. 입에서 실수가 돼가지고 소유님인데 제대로 사과하시고 정말 죄송합니다. 예. 전 소유님의 진정한 팬이고요. 그렇죠. 썸에서 네. 뭔가 이 그 듀엣곡의 시대가 살짝 꺾인 느낌이 있었어요. 바뀌는 맞아요. 느낌. 맞아요. 맞아요. 예. 그 뒤에도 뭐 그 태연님과 또 그 누구시죠? 제주도 푸른 밤 같이 하셨잖아요.
아무튼 되게 좋은 듀엣곡이 많이 나왔어요. 예, 예. 근데 듀엣곡의 에라, 듀엣곡의 시대 이건 아니에요. 에라를 또 역시 왜 이렇게 영어를 써요? 힙합 같은 느낌으로 하다 보니까 예. 듀엣곡의 시대는 사실은 또 그 뒤로 안 왔다는 느낌인데 썸이 어떻게 보면 썸까지 4강 진출입니다. 자 그러면 배리어 천가 듣고 2부에 B조 리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만 잘 들어 매쉬 행복이나 사랑 위해 일을 하고 돈 벌지만 시험 치듯 결론 나는 인생살이 아니잖아. 우린 절대 주파수 절대로 헷갈리지 말자. 파워의 팬 배성재의 텐 중에서 배텐이다. 여자들이 오히려 더 알고 싶은 남자 얘기 자동차나 드라마 얘기 모두 다할줄 알아. 남자를 위하는 남자의 방송 그러니 여자들의 마음도 다 정보 뭐라도 아재 오빠 형님 모두 다 들어봐. 남자를 위한 방송 처음이야. 남녀노소 궁금하면 들어와서 들어도 돼. SBS 배성재의 텐 배성재 텐 2부가 시작됐습니다. 배텐 월드컵 오늘은 최고의 한국 남녀 듀엣곡 월드컵을 함께하고 있는데요. 네. 이종범 작가가 오늘도 털진모 모드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영어를 왜 이렇게 써요? 죄송합니다. 시대라고 하면 되지 에라라고 하고 말이죠. 이렇게 또 이정표를 마일스톤이라고 하고 말이죠. 제 마음속에 4대주의가 머리를 예. 들었네요. 그러니까요. 뭔가 또 예. 이론적인 얘기를 하려다 4대주의가 아니라 그냥 조국사랑? 아, 아닙니다. 무슨 예. 말씀을요. 한국 사랑은 한국인이고요. 알겠습니다. 저 예. 신준우님 작가님 옷겜에 나오는 상우 캐릭터 같아요. 그렇죠. 엘리트 느낌? 아 이렇게 안겼으면서 이렇게 마지막에 순간에 비열한 수를 쓰는 그런. 네. 자 그러면 두 번째 대결 B조 가보겠습니다. 후보 번호는요. 김현철 이소라 그대 안에 블루. 네. 영화 그대 안에 블루 OST로 김현철의 음색과 이소라의 몽환적인 목소리가 잘 어우러졌던 곡입니다. 찬성 의견은요. 배디나 이종범 작가님 세대에서는 이 곡이 최고의 듀엣곡이라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초반에는 남녀가 번갈아가면서 노래를 주고받고 후렴에서는 화음으로 분위기를 완성시키죠. 남녀 듀엣의 공식을 완성시킨 교과서 같은 곡 아닐까요? 그대 안에 블루는 정말 말로 표현하기가 힘들어요. 그 노래로 그 당시 감정까지 생각이 나는 것 같아요. 반대 의견은요. 회사 회식 때 노래방 가면 꼭 여자 과장님이랑 남자 부장님이 듀엣을 부르셨는데 그 기억이 너무 강렬하네요. 이게 반대 이유입니다. 아, 이거 반대 이유 잘 뽑았다. 그러게요. 직장 생활 하신 분들은 대부분 느끼실 거예요. 약간 지금 확 왔어요. 예. 노래 정말 좋은데. 와 이거. 와 이거 PTSD 오네. 약간 오네요. 예. 근데 곡 자체 너무 좋은데. 이것 때문에 싫었네 약간. 그러니까. 예. 아 반대 의견을 너무 잘 뽑으셔가지고 약간 밸런스 붕괴인데요 지금. 야 말 한마디로 이거에 대한 비토 정서를 형성하게 만들었어요. 아 근데 진짜 명곡이긴 하거든요. 엄밀히 말하면 근데 남자 1절 여자 2절 2절 때 약간 2조하고 그다음 예. 화음으로 후렴 요 공식은 그 전에도 있긴 있었습니다. 약간 공식 같은 느낌이기 때문에. 야 이 명곡이고 네. 일단 대한민국 최고의 보컬 중에 한 명이 그렇죠. 이소라 씨, 김현철 씨. 최고의 프로듀서가 된 이제 김현철. 약간 예. 거장 두 분이잖아요, 지금은. 당연히 노래도 자연스럽게 이제 클래식이 된 느낌, 고전이 된 느낌이 있어 가지고. 네, 네. 그리고 이제 OST는 듀엣곡으로서 워낙 나오기 좋아요. 맞아요. 뭐 대부분의 이제 드라마나 영화 이런 쪽은 이제 남녀의 어떤 로맨스가 노래 하나로 나오기가 쉽기 때문에 그렇죠. 그 정서가 또 영화라는 2시간 정도, 드라마라는 뭐 16회면 이제 거의 16시간, 20시간 그렇죠. 이 정도의 정서가 녹아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유리합니다. 네. 근데 그대 안에 블루 영화를 본 분들이 많을까요? 별로 없죠. 사실 이 노래를 네. 더 많이 아시죠. 노래는 뭐 어마어마한 히트를 했는데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영화 자체를 보신 분들이 생각보다 별로 없어요. 그리고 영화 저는 포스터를 그 좀 어렸을 때 본 건데 네네 그죠. 아 너무 이제 그 서정적인 느낌과 맞아요. 예. 예. 그래서 전 너무 오래 보기 때문에 저는 예. 네. 그렇습니다. 네. 야유회 트라우마 때문에 이 노래 싫다. 야유회. 은근히 이거 비토 정서가 있네. 그러게요. 직장 부장님과 여자 차장님, 여자 과장님 이런 분들이 듀엣을 많이 불렀었지. 아 속상하네. 야유회 때 들리는 그러니까 그 소리. OST인지 모르셨던 분들도 계실 겁니다. 아마 어쩌면. 심지어는. 회식과 야유회라는 이 부정적인 정서가. 아, 이것도 예상외의 복병이네요. 이 곡 입장에서는. 예. 그렇죠. 채팅창에 으쩌라구요님 저 노래 나오면 분위기 맞춘다고 블루스 추는 과장님 하나 꼭 있다. 예. 아, 간주 부분에서 소화기 드시죠. 그렇죠. 네. 소화기 들고 약속된 뭐 허리띠 뽑아서 색소폰 만들고. 그죠, 그죠, 그죠. 약속된 네. 그런 게 다 있죠. 코드가 합이죠. 아, 이거 PTSD는 인정해야겠네요. 네, 제가 보기에 이거 약간 불리합니다. 이거 엄청난 명곡인데. 그죠? 그러니까요. 사랑보다 깊은 상처에 필적할 만한. 그렇죠. 대학마였는데 지금 의외 이 회식과 야유회.
크리가 있네요. 근데 사실 야유회에서 사랑보다 깊은 상처를 부르는 분은 생각보다 없거든요. 음역 때문에. 예. 근데 그대안의 블루가 좀 더 대중적이죠. 맞아요, 맞아요. 예. 네. 자 그러면 다음 후보. 후보 6번은요. 아이유 임슬옹 잔소리. 예. 아이유와 2AM의 임슬옹의 듀엣곡으로 서로의 이야기를 주고받는 형식으로 남녀의 입장을 그린 경쾌한 듀엣곡이죠. 찬성 의견은요. 아이유와 임수롱 조합은 11년이 지난 지금 들어도 풋풋한 연인들의 꽁냥꽁냥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 곡으로 아이유가 첫 번째 1위를 받았죠. 그것만으로 레전드입니다. 연인 사이의 흔한 잔소리를 노래로 잘 표현했다고 생각해요. 전 여친이 참 좋아했던 곡인데. 반대 의견은요. 베테너들은 잔소리 들을 일이 없습니다. 후 여친을 상상하며 들어야 되는 노래의 1위입니다. 네. 엄청난 명곡이라고 생각합니다. 대단합니다. 곡 자체가 정말 완성도가 네. 어마어마하고요. 특히 아이유 그 님의 과거 목소리잖아요. 귀요미 시절. 네. 예. 근데 이미 완숙미를 다 느낄 수 있는 그런 네. 곡이고. 뭐 임수롱 씨가 얼마나 노래를 잘하는지 이 노래 한번 따라 불러본 분들 아마 아실 거예요. 맞아요, 엄청 맞아요. 고음이에요. 사실 2AM 안에서 함께 예. 부를 때는 원탑으로 막 나오지는 않으시는 분이거든요. 네. 근데 이 곡을 불러보고 다 깨닫죠. 예. 아무나 하는 게 아니구나. 와, 대단하다. 이렇게 높아? 이렇게 그렇습니다. 혀를 내두른 분들 많았을 거고 아이유 씨가 좀 어렸을 때 불렀던 노래들 맞아요. 부라든가 뭐 예, 마시멜로 이 다음에 이제 잔소리 이런 그쵸. 쪽이 아이유 씨의 이제 진화하는 단계의 어떤 그 옛날 맞아요. 11년 전이니까 사실은 그 좋은 날로 완전히 원탑이 되시기 전에 이 곡이 아이유님이 하나의 터닝 포인트였거든요. 예. 1위를 탁 주셨던. 그렇습니다. 아 정말 명곡입니다 이것도. 김이나 작사가가 하신 건가요? 그건 모르겠네요. 예. 그런 것 같고 아무튼. 네네네. 이게 아이유 씨가 언젠가는 베테네 한번 한번 태국전에 네. 아 태국이라면 좀 그러네요. 예, 한번 오시지 않을까 하는 아, 그렇죠. 마음을 좀 갖고 있습니다. 동시대 청취율 1위이기 때문에 걸맞는 동시대라고 하면 좀 이상하잖아요. 동시대 동시간대 아 동시대가 예, 맞습니다. 동시대는 제 마음 속엔 동시대예요. 동시대는 에라 예 이 에라에서의 최고죠. 동시대 청취율이랑 컬투쇼나 뉴스공장이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자신감을 가지세요. 벨디께서 예. 왜 그러세요? 네. 자, 다음 후보. 후보 7번은요. 김동률 이소은의 기적. 김동률의 굵직한 목소리와 이소은의 맑고 청아한 목소리가 함께 어우러졌던 명곡입니다. 찬성 의견은요. 듀엣곡의 정석. 연애하면 이런 느낌 나겠다 하는 느낌을 줬던 곡입니다. 지지고 볶는 듯한 잔소리와 너무 현실적인 썸에 비해서 기적은 말 그대로 꿈꾸는 것만 같은 기적 같은 사랑이 느껴집니다. 대학 시절에 좋아하는 노래방 가게 되면 좋아하는 여후배와 부르고 싶어서 예약하고 슬쩍 마이크를 건네던 기억이 나네요. 반대 의견은요. 나이가 어리지만 다른 곡들은 다 들어봤거든요. 근데 기적은 처음 들어보네요. 완전 사기죠. 김동률 이소은 조합은. 네, 이건 예. 사실은 아까 얘기했던 사랑보다 깊은 상처와 다른 의미에서 듀엣의 이정표였던 곡이에요 사실 이게. 예. 예. 김동률 씨가 워낙 노래를 잘 만들기도 하지만 그 뒤에 이소은 씨의 행보 때문에 더 귀한 곡이 돼버렸어요 예. 사실은. 두 분의 어떤 듀엣은 네. 이거 말고도 또 있지 않나요? 저게 있죠. 그 아 예. 기억이 갑자기 근데 아니죠? 이분들의 노래는 뭔가 디즈니 진짜 그 맞아요. 애니메이션 하나 끝나고 나오는 뒤에 나오는 듀엣 같아요. 그 논이는 느낌이 있어요. 예. 셀린 디온과 뭐 피보 브라이슨이 부른 노래 같은 그렇죠. 느낌. 그렇죠. 예. 한 명이 되게 묵직하고 저음인데 욕심쟁이 예. 드러머가 한국 최고의 드러머 강소시여가지고 되게 좋아하거든요. 정말 디테일이 좋아요. 모든 세션들이 다 S급 세션들이었던 곡이었고 네네. 아무튼 이 두 사람의 듀엣은 언제나 S급이 나오죠. 이소은 씨가 지금 미국 변호사 하시래요. 네 맞아요. 지금 변호사 하시고 그 뒤로 행보가 완전 바뀌었어요. 그래서 더더욱 귀한 곡이 됐고 최근에 다시 또 한번 방송에 나오신 적을 알고 있는데 네. 이 곡을 되게 소중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예, 막강한 노래들이 지금 나오고 있네요. 강력합니다. 예. 자 그러면 다음 후보. 후보 8번은요. 별 나윤권의 안부입니다. 2005년 별의 두 번째 앨범 타이틀곡으로 별과 나윤권의 목소리가 정말 감성적으로 다가오는 듀엣곡입니다. 찬성 의견은요. 어릴 땐 무슨 가사인지도 모르고 따라 불렀는데 어른이 돼서 들어보니 진짜 가슴에 와닿는 듀엣곡입니다. 다른 듀엣곡들은 사랑을 노래하는데 유일하게 이별 후의 상황을 얘기해서 애절함이 두 배로 느껴지는 곡이죠. 반대 의견은요. 전 남친 최애곡이었는데
새벽만 되면 이 곡을 듣고 제 생각이 난다면서 전화를 자꾸 해가지고 정말 짜증이 났던 기억이 나요. 그때의 기억을 떠올리게 해서 반대입니다. 와, 뭐, 이 음색이 미쳤네요. 장난 아니죠. 예. 나윤건님도 정말 좋은 곡 많은데 이 곡에서의 음색이 좀 돋보여요. 예. 같이 상대역이 있어서 그런가. 아무튼 베텐 땡스타의 전남친 최옥이다. 여자분이 댓글을 달았네요. 그러게요. 어, 귀한 댓글이네요. 귀한 댓글입니다. 사실은 그 김영석 작곡가님이 예. 성시경님을 이제 프로듀싱하고 그 뒤에 이어서 바로 나윤건님을 프로듀싱하면서 모두가 기대했던 그런 멤버잖아요. 어. 근데 그분의 음색이 제일 잘 드러난 곡 중에 하나입니다. 안부. 비조가 에이조보다 좀 더 어렵네요. 어려워요. 좀 비조가 좀 더 약간 지옥에. 뭘, 아니 이게 떨어뜨릴 노래가 있나요? 떨어뜨릴 노래 없는 것 같아요. 이종호 작가 뭘 떨어뜨리겠습니까? 아, 그렇게 물어보지 마세요. 나 떨어뜨릴 소거법으로. 아니 안 돼. 삭제해 주세요. 어렵습니다. 예. 탈락시켜 주십시오. 소거는 안 돼. 뭘 탈락시킬 거예요? 모두가 승자입니다. 하지만 그 중에 가장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승자를 골라야죠. 개인적으로선 기적은 올라가야 하지 않을까. 모두 좋은 곡이지만. 예. 그리고 기적 뭐가 다음에 올릴 거는? 아 다음 건 어떤 골라보시죠. 전 기적은 일단 제가 제 카드로 픽을 하고요. 대장님의 픽은 또 뭔지 궁금하네요. 제가 그냥 골라볼까요? 네. 저는 잔소리와 안부라고 봅니다. 왜 또 내가 고른 거 빼요? 예? 잔소리와 안부. 예. 아, 뭐 잔소리 좋죠. 근데 그대 안에 부르는 빼신 거예요, 그럼? 그대 안에 부르는 회식 PTSD 때문에. 그래요. 약간 공감대가 예. 형성이 돼 있죠. 예. 그리고 영화 자체의 어떤 그 후광 효과가 네네네. 조금 약한 것 같아요. 그건 그렇죠. 예. 근데 아까 여기서 기적과 안부가 약간 비슷한 계열이거든요. 그 듣는 분위기 정서는 아, 잔소리가 약간 좀 튀는 이게 발랄한 느낌이라면 기적도 슬프죠. 네, 그죠, 그죠. 근데 그런 의미에서는 저는 안부보다는 기적이 조금 더 듀엣곡으로 족적을 남긴 게 좀 더 명확하지 않았나. 네. 말을 조심하게 되네요. 굉장히 지금 호시탐탐 노리는 저 하이에나의 눈빛을 보니까 지금 갑자기 떨리는데. 안부가 탈락이다? 아니죠. 기적이 당첨이죠. 그럼 또 한 곡을 본인이 주장하는 나머지 한 곡은 뭡니까? 잔소리. 잔소리? 네. 어, 잔소리는 저희 의견이 일치했네요. 네. 잔소리는 왜 그렇죠?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네 개의 곡 중에서 예. 유일하게 혼자서 굉장히 또 밝고 하이템포고 빠른 곡이고 그런 느낌이 잔소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 아이유님의 탕평책으로? 탕평책이라기보다는 아, 아이유는 구색 맞추기다? 아 무슨 말씀이십니까? 군계일학이라는 얘기죠. 군계일학. 아 군계일학이다? 아 그럼 여기서 아이유님이니까. 임재범 박정현보다 아이유 군계일학이다? 아니야 그게 아니고 근데 아이유님 한 번 또 오실 거니까 나중에 잔소리는 올라가지 않습니까? 아, 약간 정치적 이유로 정무적 판단으로 아니, 아이유 씨가 나중에 혹시 오셨을 때 동시대 최고의 가수는 동시대 최고의 프로 것이다? 와야죠. 예, 그런 의미에서 잔소리 한번 올려야지 않을까. 야 이건 어디를 밟아도 지뢰밭이네요. 정말 무섭다 예. 이 사람. 알겠습니다. 저는 네. 예. 잔소리는 뭐 개인적으로 너무 좋아합니다. 아 저도요. 그렇죠. 예, 저 노래는 저는 뭐 전에도 한번 얘기한 적 있지만 네네. 아이유 씨가 나온 어떤 그 땡튜브에 네네. 그 보컬 컨텐츠 그거를 하루에도 한 10번씩 들어요. 어 그러시군요. 예. 그러다가 아쉬움이 있어요. 명곡들이 또 있거든요. 근데 다 안 부르셨어요. 그래가지고 다른 노래를 또 거기서 막 찾아가지고 또 들어요. 네. 잔소리 꼭 넣습니다. 어 그죠 그죠. 아이유 씨의 어떤 상큼한 느낌, 약간 그 풋풋한 느낌 이런 것들이 남아 있는 노래를 되게 좋아하는데 사실 그렇게 메들리를 쭉 불러주시는 그런 땡튜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제가 한 거기 없잖아요 노래가. 예, 한 10번 정도 그거를 매일 매일 듣는데. 저도요. 적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항상 따로 또 따로 킬링 땡땡땡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거 듣는데 적이 땡땡 없어요. 버스. 그래서 항상 따로 듣죠. 이 노래는 따로 또 추가해서 듣는 그런 곡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아이유 씨의 잔소리는 개인적 취향이기도 하고 이거는 그 좀 분위기가 밝잖아요. 네네 그죠. 예, 밝고 아이유 씨가 좀 어릴 때다 이렇게 해서 저평가할 필요 할 수가 없는 아 그럼요 시대의 명곡이다. 맞습니다.라고 봅니다. 그다음에 저는 안부. 전 기적. 기적. 네. 예, 아, 이거는 안부 좋은 곡이죠. 김동률 이소은 씨는 뭐 음악적 성취라든가 네. 보컬 능력이라든가 뭐 노래 퀄리티 모든 게 그냥 클래스가 신기해 있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뺀다. 근데 그러나 네. 별과 나윤건의 안부는 네. 뭔가 그거예요. 진짜 이 그 우주의 어떤 별들이 네. 이렇게 돌다가 이 노래가 둘이 만난 거예요. 어, 그런 느낌까지 들 정도로 아, 이거는 둘의 그
합 호흡이 네. 완전 무결했다. 아 김동률 이소님의 그 합은 감성. 불완전했다. 아니 신기해 있기 때문에 그 두 분의 합은 저 두 분은 네. 이 비슷한 클래스의 노래를 또 만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럼 별거 나온 거는 더 이상 이건 못 만든다. 원인투 원더다. 이 감 끝이다 아니, 이게. 원인투 원더 아니죠. 네. 이 감성, 이 느낌과 이 눈빛과 그 두 분이 서로 마주보면서 부르는 그거는. 네네네. 이거는 정말. 아 김동률 이소는 등 돌리고 부른다. 아니. 그런 식이면 기적도 올라갈 수 있죠. 예. 온 우주의 어떤 그게 한번 나왔다. 아 그럼 그게. 김동률 이조는 우주의 기운까지 못 가져온다. 치명타인가요? 네. 네. 그리고 사실 뭐가 올라가도 베텐, 이상하진 않습니다만. 베텐에는 예, 뭐 안부를 묻는 거 있어도 기적 따위는 벌어지지 않는 게 바로 베텐 아닙니까? 반대 아닙니까? 예, 제목에 있어서도 예. 아니죠. 안부를 물을 뿐이 없지만 기적을 바래야만 하는 분들 아닙니까? 아니죠, 아니죠. 아닌가? 예. 자, 그래서 저는 그런 잔소리가. 저희가 잔소리 1위겠죠. 잔소리 1위예요? 그죠. 저는 잔소리가 2위라고 봐요. 아, 그것도 괜찮고요. 예. 상관없어요. 안부가 1위. 기적이 1위 어때요? 안부 가시죠. 네. 뭐가 올라가도 사실 이상하지 않는 곡이고 김동률 이서호님의 욕심쟁이가 올라왔다면 저는 욕심쟁이를 올렸을 것 같은데 뭐 기적이니까 안부로 가시죠. 안부로 간다고요? 안부 가시자면서요. 뭐 어떻게요? 저는 돈 받고 일하는 사람인데. 뭐 디자이너가 하자면 해야지. 저는 돈 받고 일해요. 제가 돈 드리나요? 돈도 돈이지만 저는 이제 한낮 코너직이기 때문에 또 이렇게 재육관 선거 하시면 가야죠 뭐. 그래요. 마음속에 기적입니다 저는. 여러분들 옥자법 잘 써주시고요. 전 기적이에요. 그럼 안부 1위? 그러시죠. 뭐 아, 잔소리 1위로 갈까요? 잔소리 1위 난 잔소리 1위인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럼 네. 잔소리가 두 표를 받았으니까 잔소리 1위 안부 2위 4강 진출입니다. 김동률 이소은님이 여기서 떨어진다. 사전 투표 부탁드리겠습니다.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자유롭게 꼭 결승에 오르거나 4강에 오른 후보만 찍으실 필요 없고요. 네. 소신껏 여러분의 투표를 행사해 주시면 저희가 나중에 결승전 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사랑보다 깊은 상처 대 나윤건의 별의 안부 4강 대결. 네. 예. 사랑보다 깊은 상처를 외치고 싶습니다. 사실은 그 남녀 듀엣곡에서 결국 넘어설 수 없는 되게 중요한 어떤 한 가지 허들이 뭐냐면 예. 음역대거든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남자 여자가 같이 듀엣을 하기 때문에 음역대가 한계가 있어요. 예. 곡 쓰시는 분들이 그걸 많이 고민을 하시거든요. 근데 임재범 박정현님이 나오는 이 곡은 음역대 문제를 완전히 지우고 만든 곡입니다. 두 분 다 만렙이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 음색에서 들을 수 있는 듀엣하고 달라요 느낌이. 별과 나윤건은 레벨이 좀 떨어진다. 아 이제 별 나윤건님 같은 경우도 명확히 듀엣곡의 공식처럼 별님이 고음을 내시고 별님. 나윤건님이 저음이 별님이라고 하니까 유치원 어느 반 클래스를 얘기하는 것 같네요. 별 씨가 예. 예. 그 나윤건님이 저음부를 맡아서 화음을 만든단 말이에요. 왔다 갔다 하긴 하지만 근데 임재범 박정현 그 두 분의 곡은 아예 그런 종류의 제거에서 다 벗어나 있어요. 굉장한 곡이고 원래 솔로곡이니까 그렇죠. 예. 그런 맥락에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리고 또 사랑보다 깊은 상처는 워낙 말씀하신 대로 올타임 레전드잖아요. 네네. 그런 맥락에서 올라가지 않을까. 별 나윤건의 안부는 아까 조별리그 통과 때도 그랬지만 되게 네. 시큰둥하시네요. 아니요 뭐 좋은 네. 곡입니다. 근데 혹시 뭐 과거에 안부를 물었다가 상처받은 적 있으신가요? 아니요 사랑보다 깊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어떻게 그러면 대장님은 안부를 올리고 싶으십니까 겁니까? 네? 안부를 더 위로 올리고 싶으신 거예요? 사랑보다 깊은 상처죠. 근데 왜 자꾸 토를 다세요? 왜 자꾸 반대를 하세요? 자, 사랑보다 깊은 상처 결승 진출입니다. 자, 그러면 네. 썸 대 잔소리네요. 아, 이거 좀 예. 어렵네요. 진짜. 이건 조금 약간 MZ 세대들도 향유하는. 그죠. 그 리그가 예. 약간 비슷합니다, 이거. 예. 예. 자, 어렵네. 힙 둘 다 굉장히 힙한 곡이고. 아 이건 진짜 어려운데요. 야 이거 어렵다. 이거 약간 차라리 갈렸으면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썸이랑 잔소리가 붙어버리니까 또 마치 브라질과 아르헨티나가 4강에서 만난 것 같네요. 그러니까 기적이 올라왔으면 요건 약간 뭐 입식 타격 대 주짓수 이렇게 게임이 되는데 썸과 잔소리게 되면 둘 다 뭐, 입식 타격. 뭐가 더 터졌을까요 당시에는? 아 썸과 잔소리. 예. 둘 다 너무 터졌어요 근데. 그렇죠. 네. 근데 차트를 더 오래 지배한 건 아마 썸일 거예요. 그런가요? 네. 그런데 아이유님의 어떤 그 뒤에 행보가 확 갑자기 또 굉장히 어떤 싱어송라이터 쪽으로 가면서 귀한 곡이 되긴 했죠. 잔소리가. 이거 어려운데? 두 곡 다 가사도 굉장히 좋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 살짝 잔소리는 그 곡 자체로 완성도가 굉장한데 썸은 사실은 곡 너머까지도 약간 영향을 끼친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맥락에서 여기서 썸을 올려보는 건 어떨까요?
썸을. 네. 자, 이종범 작가의 선택으로 아이유 임스롱의 잔소리 탈락하고 아니야 그렇게 말하지 말고 소유 정기고의 썸 결승 진출입니다. 자, 아이유님 저는 지금 뭐 아니 뭐 그렇게 말을 해요 사람이. 저는 올리고 싶었는데 아니, 뭐를... 이종범 때문입니다. 아니 그 반대로 올리면 뭐. 자, 그럼 사랑보다 깊은 상처 대 썸 결승전 여러분 투표 부탁드립니다. 야, 근데 이렇게 보니까 예. 사실 되게 좋은 대결이 되네요. 곡 제목으로 투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네네. 자, 사랑보다 깊은 상처는 어떻게 상처만 보내면 될까요? 상처 꼭 들어가야 됩니다. 보내실 문자에 자 살짝 한 번씩 들어볼까요? 좋죠. 사랑보다 깊은 상처. 이 미소 때 미소 아니 저의 공연에 이 썸 항상 들어가 있어요. 휘파람 갑자기 휘파람 피처링을 해가지고 지지 의견이에요 지금?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사람보다 깊은 상처 아웃이다? 아닙니다. 그러면 둘 다 굉장히 좋아합니다. 썸이에요? 여기서 못 고르겠네. 나의 픽은? 진짜. 저의 픽은요? 예. 저의 픽은 사랑보다 깊은 상처입니다. 사랑보다 깊은 상처. 네. 이종범 작가 휘파람. 자, 배성재 10 배텐 월드컵. 자, 오늘은 한국인들이 가장 사랑하는 한국 최고의 듀엣곡 월드컵을 했습니다. 네. 자, 사랑보다 깊은 상처와 썸이 결승에 진출했는데요. 결과를 발표해 주시죠. 최고의 한국 남녀 듀엣곡 월드컵 대망의 1위는요. 사랑보다 깊은 상처 125표, 썸 135표로 썸의 승리입니다. 오! 썸이 이겼네요. 요건 의외네요. 그래도 저는 약간 의외다. 네, 썸을 되게 낮게 보셨나 보네요. 비등비등하게 가도 사랑보다 깊은 상처가 약간 더 이길 근소한 차로 이길 줄 알았는데 네. 제가 약간 이렇게 응원하는 게 항상 떨어지고 있는 10표차 10표차 패배. 그렇습니다. 와, 잔소리는 어느 정도 나왔을까? 기적은 그래요. 어느 정도 나왔을까? 궁금합니다. 궁금합니다. 진짜. 솔직히 말하면 오늘 굉장히 막강한 후보들이 지금 올라가가지고 맞습니다. 자, 우리에겐 사랑보다 깊은 상처는 있지만 썸은 없다. 사랑보다 깊은 상처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테너들. 자, 잔소리 110표래요. 이야. 얼마 차이 안 나네. 이거 단일화했어야 되네. 예,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썸 끝곡입니다. 야한 꿈꾸세요.